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스팅과 김수근이에요. 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은 이제 신설동역 한성통인데 여기 지금 신설동역에서 지금 저는 이쪽은 이제 아마 저쪽이 2호선 갈아타는 거고 이쪽 지금 우이신설선을 타러 가고 있어요. 네. 이곳으로 가는 이유는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무덤과 관련된 컨텐츠를 했을 거예요. 무덤과 관련된 컨텐츠에서 이제 내가 좀 심화적으로 얘기를 한 게 조선 왕릉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조선 왕릉에 대해서 한번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한 번씩 쭉 가는 거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사실 이 조선왕릉은요 거의 대부분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국이라 다른 지역 멀리는 못 가겠고 수도권이니까 갈 수 있는 거지, 수도권이라 가는 거지. 사실 네, 아마 단종에는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단종은 영월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릉에 가기 위해서, 정릉부터 가는 이유는 이제 조선 왕릉 중에서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처음 생긴 릉이 바로 이 이제 정릉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릉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 무이신설선을 타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릉역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고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 아마 이쪽이 출입구가 에스컬레이터가 아마 세 개일 거예요. 그 이제 북한산 자락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제 이게 무이신설선 자체가 좀 그 타는 곳이 좀 깊은 곳에 있어요. 나가는 곳 세계유산이라는 게 있죠. 조선왕릉은요 현재 이제 내가 이제 이론편에서 얘기했듯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세계유산 지정이 돼 있고 조선왕릉 중에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신의왕후는 이제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그 죽었었는데 이제 묫자리가 개성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종 내외도 묫자리가 개성에 있어가지고 그 개성에 있는 능들은 그 북한에 있어서 세계유산 목록에는 빠져 있어요. 아마 나중에 통일 되면 추가할 수도 있긴 하겠죠. 나머지 조선 왕릉 중에서는 네, 빠져 있는 능은 없어요.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폐위됐기 때문에 왕 대우를 못 받아서 왕릉에서 제외된 거고. 네, 정릉역에서 내려서 그 이게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네. 어쨌든 이제 정릉 쪽을 향해서 이제 골목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요 안에 생각보다 넓네요. 안에가 생각보다 넓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정릉 제실이라고 해가지고 그 도서관이네요. 한번 여기가 입구에 있어서 일단 한번 와본 거예요. 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서관 휴관을 연장하고 있어요. 제실. 그러니까 제실은 이제 여기 도서관은 별개로 있는 거고 이제 그 참봉이라는 그 벼슬 자리가 있어요. 왕릉을 이제
지키고 이제 관리라는 일종의 이제 경비원이 관직이 있어요. 참봉이라는 관직이 있는데 이제 제실에서 머물면서 일종의 관리사무소예요. 관리사무소여가지고 그냥 이제 평소에 참봉은 여기서 상주를 하고요. 출퇴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냐? 제례가 있을 때는 이제 재관들이 이곳을 방문을 해서 여기서 이제 한 며칠씩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복원이 최근에 됐는데 2014년에 복원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릉은 좀 이렇게 제실이 최근에 복원되는 등좀 다른 릉에 비해서는 조금 이게 관리가 잘안 됐었던 릉 중에 하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발굴이 된 건데, 아, 여기가 이게 도서관 건물인가 보네요. 코로나19 때문에 현재는 휴관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덕황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덕황후라 되어 있는 이유는 조선의 태조는 대한제국의 추존 황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이 황후하고 신덕황후 둘다 이제 황후로 승격이 된 거예요. 조선에서 추존 황제가 된 인물들이 이제 누구누구가 있냐면, 일단은 태조는 너무 오랜 선조긴 하지만, 이씨 황가의 뿌리의 조상이 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태조는 황제로 추존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을 기준으로 고조 할아버지까지 추존이 돼요. 사도세자, 정조, 순조, 헌종, 철종까지 다 추존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의 형인 효장세자도 황제 추존이 돼요. 왜냐면 효장세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제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 정조가 효장세자 아들로 입적이 됐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입적된 호적까지 따져서 추존 황제가 이제 몇명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는 신덕 황후 도서관이라고 했더니 여기는 또 신덕 왕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용어가 통일돼 있잖아요, 호칭이. 사실 추존이 됐으면 사실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황후예요. 대한제국 입장은 황후인데 사실 조선왕조 입장에서는 황후는 아니거든. 참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 개념이 좀그 구분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황제가 두 명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조선 왕실의 그 핏줄이 그대로 이어져 온 거기는 한데, 약간 그것 때문에 대한제국사를 따로 분리를 시킨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마 한국 근현대사 과목 생기면서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에 이제 고려 문벌 사대부 중에 한 명인 강윤성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조선 태조가 이제 결혼을 두 번을 했죠. 이제 신이 황후는 이제 태조가 동북면에서 살때 결혼을 한 사이예요. 동북면에서 살때 결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신덕 황후는 이제 태조가 이제 출사를 해가지고 이제 개성에 올 일이 생기면서 이제 개성에서 머물게 돼요. 그래서 개성에서 두 번째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여섯 명인데 일곱째 이방번하고 여덟 번째 이방석이 이제 좀 나이 차가 좀 있죠. 그래서 개국 이후에 이제 왕비로 책봉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무한대군하고 의한대군, 경순공주까지 있는데, 1396년에 사실 그때 이제 서울 한양 도성 한성 도성이 다 완공되기도 전에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구 정동에 있었기 때문에 정릉이었는데, 우리 프란치스코 회관 있고 그런 데 있잖아. 거기에 있었다가 이제 태종이
이 자리로 옮겨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간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왕릉은 도성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게 됐고, 그 능의 규모는 축소됐다. 어떻게 축소된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그 왕후 지위도 박탈을 했었어요. 지위도 박탈했었는데, 이제 1669년이면 언제냐? 그 숙종? 현종 아니면 숙종 시대일 거예요. 나도 정확한 연도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니까.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현종, 숙종 그 시대쯤에 다시 이제 왕으로 복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광무개혁 시기에 황후추종. 황화방이라고 했었네, 옛날에. 여기 설명 나오네요. 내가 이따 얘기해주려고 했는데. 그 병풍석 등의 성물이 이제 청계천 광통교에 있어요. 그래서 신주는 그 나중에, 그래서 송시열의 권위로 이 신주가 다시 생겼다. 그래서 나중에 새로 세워진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있는데 이따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북악산 쪽이다 보니까요. 북한산, 여기가 북한산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산길이 좀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진 않을 거고. 이거는 세기유산 등재됐을 때 세워진 돌이에요. 그래서 총 40개의 왕릉이 그 세기유산으로 등록이 됐죠. 2009년에. 2009년이면 나 군대 있었을 때라서. 속세와 능력을 구분짓는 다리. 그래서 여기 물길을 파놨고, 이거를 금천교라고. 아, 물론, 예, 저기 사람들이 많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따로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야. 아, 여기 관리사무소에 차 들어가 있어서 차 들어가는 다리를 따로 놓은 거구나. 차가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은 뭐 지도부터 보고 들어갈게요. 사실 왕릉의 구조들이 거의 다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정릉에는 몇 가지 요소가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들이 뭐가 빠져 있는지는 나중에 다른 능에 가서 좀더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곡장, 곡장 당연히 그 왕릉에 가면 다들 담장이 있고요. 그리고 봉분, 뭐 이런 등등. 그래서 그냥 좀 뭐가 복잡해. 그래서 수락관도 있어요. 재향 때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던 건물, 수락관까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릉에 가면 다 이런 문이 있어요. 이런 문이 있어가지고 그 향로, 어로. 그래서 재향을 할때 향하고 충문을 들고 가는 길.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뭐냐, 향하고 충문을 담당하는 사람만 이 왼쪽으로 걷는 거고, 왕이 걷는 길. 오. 왕이 걷는 길인데 걸어도 되나? 뭐, 어차피 왕도 없는 나라인데, 걸어가지 뭐. 보통 대부분의 왕릉들이 다 건물들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 이쪽부터 가면, 자, 여기가 아까 그 얘기했던 수락관. 네, 밥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모든 거를 다100%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제사 음식을 간단히 데운다. 그래서 그렇게 공간이 크진 않아요. 여기 수락관 들어가 보면, 오씨, 야, 나키 별로 안 큰데 왜 이리 낮아? 그래서 여기 그렇게 뭐 여러분들 막 하도 대장금 이런 거 많이 봐서 그 수락관 엄청나게 큰거 알잖아. 근데 여기는 네, 그렇게까지 궁중에서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유리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궁중 수락관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여기로 음식을 갖고 와서 당일에 그냥 데우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으이씨, 나 고개를 숙이게 만드네. 그리고 자, 이쪽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여기가 제사를 지내는 상이에요. 저 위에 있었더니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그 제사를 여기서 지내는데 지금 이게 시국이 시국이라 그런가 다 저렇게 덮어놨네요. 그래서 보통 제사상은 예, 이렇게 차린다고 해요. 그리고 기신제를 지내는 그 방식. 네, 그렇다고 해요. 뭐 내가 직접 이 제사 현장에 올 일은 딱히 없으니까. 이제 반대쪽에는 수락관 반대쪽에는 수복방이 있어요. 그래서 수복방은 이제 수복이라고 해서 그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지키는 사람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지. 그래서 지키는 곳이다 보니까 아궁이가 있어요. 여기 아궁이 실제로 불 태웠나 보네. 불 태웠나 보네. 아직도 그탄 자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복이 여기서 밤에 잠을 잔다 하면 되겠죠? 경계병은 따로 있어요. 그 참봉이나 수복은 그 밤에는 수복은 여기서 이제 당직을 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 참봉은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그 경계 병력은 당연히 따로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왕릉은 여기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어차피 저 높은 곳에 있는데 왕이 맨날 올라가겠어? 그래서 왕도 제사를 여기서 지내는 거고. 저기까진 못 올라가요. 나도 무릎 때문에 힘들겠다.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오늘 그 조선 왕릉 갑사 컨텐츠, 사실 이거는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계획한 컨텐츠 중 하나인데, 사실 올해 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올해 안에는 좀 끝내고 싶었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2020년 원래 이 플랜이 조선 왕릉들을 그다이 세계유산에 등록됐던 40개를 다 가보는 게 올해 플랜이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당장 어디를 뭐이 장기 답사 컨텐츠를 계획을 못 했죠. 근데 사실 기다려봤자 어차피 못 가. 기다리기만 하면 못 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겠어요. 오기라도 해야지. 어차피 거리만 좀 두고 오는 게 낫죠. 그 언제까지 못 하겠어? 그 3단계 때는 이제 이 왕릉 시설은 통제가 돼요. 3단계 때는 통제가 되는데, 그래도 2단계나 2.5단계까지는 올 수는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내가 그 원래 다른 것도 답사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 왕릉 답사 컨텐츠를 그 어떻게 늦게라도 좀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그나마 여기는 입장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거리 두기가 가능하잖아. 거리 두기가 가능하니까 사실 마스크 벗어도 되기는 해. 그 다른 사람들하고 2m 밖에 벗어나 있으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 정릉 같은 경우는 바로 요 옆에가 바로 또 아파트 단지 주거 지역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은근히 산책 삼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게 뭐이 왕릉은요, 지역 주민들은 그 반값 할인이 되거든. 500원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나는 카드 1,000원 긁고 들어왔어. 네. 내가 500원에 갈수 있는 왕릉은 그 여주의 영령릉밖에 없어요. 거기는 원래 500원 받아요. 거기만 500원 받고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왕릉은 없다.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었으면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 24세 이하면 들어올 수 있다고. 대학생 때까지는 보통 공짜야. 학부생 때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이렇게 늦게라도 좀 컨텐츠를 기획을 해서, 네, 일단 시작을 뽑았, 칼을 뽑았으니까 뭐 뭐라도 써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조선 건국 후에 제일 처음으로 조성된 정릉을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성된 게 이제 조선 태조가 죽었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동구릉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구릉인데, 동구릉은 거기는 진짜 구릉. 릉이, 아홉릉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진짜 하루 날 잡고 가야 돼요. 뭔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게 많고, 일단은 동구릉은 굴이에요. 굴이라서 진짜 거기는 날 잡고 가야 돼. 오늘처럼 막 그냥 토요일 낮에 어디 다른 일 있어서 가기 전에 뭐 잠깐 들렀다 그렇게 올 수는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한 점심때쯤부터 그냥 날 잡고 가는 걸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정릉에서 나오면 이제 그 옆에 흥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덕황후 옆에 있는 이제 절이 있는데요. 이제 태조가 신덕황후가 죽은 다음에 그 절을 지었어요. 그래서 흥천사 종소리를 들어야지 수절을 들었다 정도로 진짜 충격이 컸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유생들이 불을 질렀고, 원래는 이제 왕실 사찰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흥천사는 이 옆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동 그 옆에 있었는데, 중종 때 유생들이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그때서야 정릉이 현종 때 복권이 되고 나서 이 자리에 절을 세우게 됐다. 그래서 한번 가볼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거주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쪽 길로 걸어가면 되겠죠? 흥천사 수행 공간을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데 저 차들은 뭘까요? 설마 저게 스님들의 차일까? 설마 저게 스님들의 차일까요? 하긴 뭐 생각해보면 혜민 스님도 뭐 그런데 살고 있는데 무슨. 네, 흥천사는 여기가 본관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삼각선원, 여기에 그냥 선원들이 좀 약간 모여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종본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지금 여기가 공사 중이기는 한데, 극락보전 앞에 있는 출입문으로 오세요. 여기가 이제 정무소고, 원래 이 흥천사는 정동에 있었는데요. 안 계시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사상을 항상 차리나 봐.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항상 모셔두고 있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내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제 정동에 있었다가 유생들이 불태워버려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 정동에 흥천사가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원래 흥천사가 세워진 취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로 온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 주변에 선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흥천사 삼각선원 회관인 것 같은데, 신도들하고 공사 관계자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나는 안 그래도 지금 이따가 대림 제1주일 성당 미사 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와 불사 만 원에 저거 한 장인가 봐요. 지금 저기 만들고 있는 거. 그거를 아마 여기서 일종의 헌금 받듯이 받는 것 같은데. 네, 뭐 흥천사 오시는 뭐 혹시 불자들이 있다면 시주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선릉하고 정릉도 갈 건데, 그때는 선릉하고 정릉 옆에는요 봉은사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봉은사 같은 경우는 문정왕후가 이제 세운 절인데, 이제 문정왕후가 원래 계획은
이 문정왕후 본인도 그 이제 삼성동 정릉에 묻히려고 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봉인사를 세워둔 건데, 정작 문정왕후는 그 중종하고 같이 묻히지 못하고 저기 태릉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이제 태릉 얘기 나올 때, 하여간 뭐 그런 얘기 나올 때 이제 아마 할 것 같아요. 봉은사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기가 좀 아무래도 삼성동이다 보니까 거기는 좀 인구가 좀 많아서 일단은 봉은사까지 나중에 들어갈지는 아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분명 나는 저기 정릉 쪽에서 출발해서 그 정릉 한 다음에 그 옆에 그 흥천사, 정릉에서 흥천사 쪽으로 난 길이 따로 있고요. 그 이제 흥천사에서 나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길로 해서 그냥 쭉 내려왔더니 지금 여기 아리랑 고갯길로 내려왔어요. 뭐 정릉이 뭐 아리랑 고갯 그 옆에 있는 거긴 해요. 원래 아리랑 고갯 넘어가면 정릉 그 북한산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있는 162번 버스가 그 이제 정릉 북한산 차고지에서 그 출발해서 여기 성신여대 입구까지 이 길을 따라서 쭉 직진을 해서 가요. 어쨌든 그냥 흥천사에서 그냥 내려가는 길로 그냥 쭉 오다 보니까 네 여기 이 아리랑 고갯길이 네 아리랑 고갯길로 내려와 버렸어요. 뭐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려와 버렸고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도심으로 들어간 어차피 집에 가려면 도심을 거쳐야 되니까 어차피 이 길로 오긴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왔네요. 아까 정릉에서 이제 그 정릉 원래 왕릉에는 각종 성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물들이 없어. 정릉에는 없어요. 그 정릉에 있어야 될 성물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이따가 다음 장면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청계천 일가인 광교를 내려다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에 있는 다리가 청계천 일가 광교죠. 근데 원래 저 현대식 그 뭐라고 해야 되니 그 어쨌든 제가 건축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현대식 다리로 돼 있는 광교가 원래는 설마 저게 진짜 다리일 리가 있겠어요? 원래 광교의 디자인은 이랬어요. 원래 광교의 디자인은 그랬고, 그래서 원래 이 다리의 이름은 광통교였는데, 이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이제 원래 이제 저기에 있던 그 광교 저 자리에다가 이 스타일의 다리를 그대로 만들면 다리 넓이가 안 맞죠. 저기 저 도로하고 규격이 안 맞아서 또 이제 그 옛 다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광통교를 이쪽 서쪽으로 그 좀 옮겨서 만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광교에 원래 이제 신덕왕후의 그 능에 있었던 그 돌들을 장식들을 여기 갖다가 그 청계천 그 뭐냐 건축 과정에서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청계천으로 내려왔는데 원래 이제 광통교의 규격은 한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청계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공간이 남아가지고 저쪽에다가는 이제 추가로 건축을 했죠. 그래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그 신덕왕후 능에 있었던 그 돌을 볼 수가 없고요. 이제 이 밑으로 가면 이 다리 밑에 보면 이제 보여줄게요. 자 여기 흔치 않은 그 청계천 이 벽에 뭐 이런 문양이 있을까? 이게 바로 그 신덕왕후 능에서 갖고 온 돌이에요. 근데 이 돌 모양도
뭔가 이게 여기 위에처럼 규격을 맞춰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요 밑에 그냥 잘라서 쌓아놨어. 요 밑에 잘랐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 뭐냐 청계천 그 공사 과정이 있어서 그 능에 있던 돌을 갖다 썼고 저기 건너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계모의 그 무덤에 있었던 그 돌을 갖다가 요 밑에 썼는데 좀 막간 한이 서렸던 것 같아. 그 당원이 자기의 그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왕자의 난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생존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얼마나 계모에 대해서 한이 서렸으면 그 무덤에 장식했던 돌까지 빼가지고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원래 이제 정릉은 처음에 이제 묘로 격하됐다가 다시 능으로 그 복원된 거예요. 이제 삼봉 정도전이 그 신원될 때 아마 그 같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신덕 황후죠. 대한제국의 추존 황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덕 황후까지 추존이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최초의 중전인 신덕 왕후가 나중에 자식 그 뭐냐 의붓 자식들한테는 이런 대우를 받았었다. 아, 뭐 이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니 좀 약간 그 조선 태조의 가정사의 흑역사?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저는 다음번에 조선시대에 다른 능에 가서 또 컨텐츠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른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